상대가 상대를 바꿔서 상대가 안 된다. 팀에 나중에 간판이 될 수도 있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웰뱅 피닉스에 입단하게 된 이상대 프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나이는 지금 81년생이고요. 만으로는 42입니다. 구력은 한 15년 정도? 네. 지금은 당구 선수입니다. 불모델이요. 아마 어렸을 때는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꾸드롱 선수가 롤모델이었고 국내 선수로 재호영이었고. 네. 아, 저는 지금 무사시 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팀리그 목표?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죠. 우승 후보 팀에 들어왔으니까 제가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꼭 우승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준우승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합류하시자마자 네. 그거에 대한 소감 한번 좀 시작할 때는 좀 부담이 좀 있었어요. 네, 팀리그 처음 들어갔으니까 또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처음에 근데 부담 가지고 치는데 솔직히 좀 운도 많이 따라주더라고 시합을 하는 도중에 연습도 많이 하긴 했었는데 근데 마지막 결승 딱 갔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아 잘했다라는 생각이 먼저 또 들고 부모님이 오시니까 직관하신 게 처음이셔가지고 뭐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됐나 보더라고요 솔직히 첫 단추 잘 껴서 만족해요 솔직히 네 처음에 올라가면서 다 뭐 멋있다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진짜 많이 축하한다고 하고 어제 또 인권형이랑 같이 잤거든요 저희 집에서 자고 여기 지금 넘어온 거였는데 인권형이랑도 어제 밤새 좀 얘기 좀 하다가 원래 평소에 친분이 좀 있으신가요? 네 원래 전북에 있을 때부터 같이 선수 생활을 같이 해가지고 계기요? 어렸을 때는 그냥 친구 따라 갔다가 쳤는데 동호인 생활을 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전국대회 그때 한번 딱 나갔는데 그 전국대회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호인 생활을 빨리 접었어요. 저도 27살 때부터 선수 생활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PB 생기면서 진짜 목숨을 걸은 거죠. 한국프로님만의 당구 플레이 스타일이 있다면? 저는 좀 꼼꼼하게 치려고 하는 네. 연습 게임 칠 때도 좀 빨리빨리 치시는 선수분들이 계시고 좀 하나하나 좀 확인하면서 치는 게 있는데 저는 좀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치는 거를 좋아해서 그러면서 이제 리듬이 타면 연습한 대로 리듬 타서 가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제가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보는 막히는 분도 그렇게 대처를 그래서 타임아웃도 처음에 빨리 쓰는 편이에요 설계가 잘 안 되면 바로 써버려요 뭐 중요한 순간에 쓸 때도 있는데 대부분이 세트 시작을 했는데 제가 좀 밀리고 있다 그때 좀 사람이 당황하면 설계가 잘 안 되니까 빨리 타임아웃 써서 제 리듬을 좀 가져오려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팀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시고 싶으신지? 솔직히 원투펀치는 있잖아요. 웰뱅에 원투펀치 있으니까 뒤에서 저희가 진짜 한 경기씩만 잘해줘도 저는 웰뱅 피닉스가 또 우승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안 될 때 좀 분위기를 바꾸어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좀 되고 싶어요. 그러면서 좀 배워가면 나중에 뭐 제가 또 간판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은 뒤에서 좀 받쳐주는 역할을 좀 해주고 싶어요. 현대 프로님에게 만약에 당구가 없었다면? 아... 진짜 그럼 진짜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계속 당구를 쳐왔거든요. 선수를 할 때도 그랬고 선수 하기 전에도 그랬고 일 끝나면 또 당구장 가게를 할 때도 틈틈이 날 때마다 또 당구장 너무 재밌어요, 진짜.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즐기시면서 하시는 편이신가요? 그랬죠. 근데 이제 솔직히 PBA 넘어와서 이게 직업이 되니까 조금 덜 즐겨지는 것 같더라고 이게 간절한 게 더 많아지고 예전에 이제 그 양방당구에도 운영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채널에 출연을 하셨던가요? 운영자는 따로 있고 근데 저는 거의 같이 하자 해서 나중에 합류한 거죠 거기서 한 2년 했나? 네. 처음에는 이제 그 최원준 프로가 우승을 또 해버렸잖아요 네. 같이 공을 좀 섞고 싶어서 제가 찾아갔던 거죠 네, 좀 더 배우고 싶고 뭐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런 얘기들도 좀 많이 듣고 싶고 해서 발전이 좀 됐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음식점을 하지 않았을까? 음식점을 또 한 10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음식점을 하지 않았을까? 당구는 이제 동호인 시합을 다녀지 않았을까? 이렇게. 호흡이요? 저희 임건영이죠. 예전에도 같이 기아 뛰어본 적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1세트를 둘이 한번 쳐보고 싶더라고요. 여자 복식은 아니 세 명 다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뒷공이 좀 어려워요 솔직히. 그래서 미안할 것 같아. 신념이요? 좀 잘 포기 안 하는 거. 그래도 끝은 한번 보고, 포기를 하더라도 끝은 보고. 당구도 솔직히 그만두려고 생각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올해까지 진짜 너무 열심히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과감하게 놓고 동호인 생활을 하든 이렇게 하자 했는데 또 결과가 좀 좋게 나와서 또 나온 만큼 이제는 또 목표를 또 바꿔서 진짜 꼭 한번 우승하고 싶거든. 제가 족발집을 좀 오래 했었어요. 잘 되고 있었는데 좀 누구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족발집을 팔고 다른 거를 해준다고 해서 그거를 차렸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PBA 제가 2년 차였는데 너무 힘들었죠 그때. 근데 성적은 성적대로 안 나오고 이제 다 때려치고 그냥 당구만 몰두 해보자 해서 그때 몰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코로나가 전환점. 네. 너무 좋아서 좀 재밌고 이게 진짜 떨리는 시합이 되게 떨리는데 다시 또 생각이 나요. 그 시합을 다시 또 가서 그 하고 싶은 게 막상 딱 앉으면 떨리는데 그게 또 재밌으니까 죽을 때까지 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앞으로 상대의 목표? 목표 진짜 개인전 우승 한번 해보고 당연히 팀리그도 우승 한번 해보고 나중에 진짜 나이 먹고 감독이라도 이런 거 하면서 또 제가 알고 있는 거나 노하우 같은 거 이렇게 좀 다 풀어주고 싶고 당구로 끝을 내고 싶어요. 그냥 마지막까지 그냥. 우승 공약이요? 공약이요. 어떤 공약을 말씀드려야지? 제가 족발집을 가서 족발을 썰을게요. 아, 네.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제가 사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려서 제가 딱 썰어서 팀원들한테 이렇게 딱 네. 그걸 또 영상을 한번 남겨서 이렇게 네. 저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니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전. 예, 예전부터 그 뭐 연맹 선수할 때부터 많이 들었던 거라 그냥 거의 그런 상대가 상대를 바꿔서 상대가 안 된다 뭐 상대 막 계속 이거 자, 올 시즌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 웰뱅 피닉스 꼭 우승할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도 개인전도 꼭 우승 한번 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만간 당구 아카데미 2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말도 좀 천천히 하고 또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너무 꼼꼼해가지고 당구 치는 스타일이 너무나 꼼꼼해서 어떤 공이나 어떤 배치가 와도 루틴이 너무 좋습니다. 템포나 그런 게 너무 좋아서 좀 상대방을 좀 답답하게 만드는 게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는 엄청 좋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식사 자리에서도 건너편에 앉게 됐는데 제가 먹는 거를 너무 흐뭇하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정하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행동이나 이런 거에서 이렇게 뭔가 아우라가 좀 이렇게 좀 젠틀한 느낌? 매너 좋으신? 방금 전에 이제 치면서 느낀 건데 좀 편안하게 알려주세요. 김인곤 프로님은 제가 물어보기 전까지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먼저 이렇게 알려주실 그걸 안 하시다가 상대 프로님은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건 이렇게 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조금씩 알려주시고.